마랑 브이로그. What up, guys? 아, 이렇게 정말 잘생기면 안 되는데. 아이, 괜찮아. 가끔 잘생길 수 있는 거야. 왜 이렇게 놀래? You, magnetic. You, magnetic. You, magnetic. You, magnetic. You, magnetic. You, like a magnetic. You. Like a magnetic. 와! 노래 좋잖아요. 아일리님께서, 아니, 아일리 멤버님께서, 예! 마랑 밈은 안 되잖아요. 어! 이렇게? 어, 좋아.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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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 본 사람 지금 당장 가서, 아일리 노래 무한반복 보고. 다음날에 멜론 차트 1등 없으면 다 알지? 수육국밥을 먹겠습니다. 와, 자 여기에 김치를 같이 먹겠습니다. 그냥 뜨거운 거 입에 넣는다. 냉수! 놀라지 마세요. 이거 보세요. 예! 봐봐. 움직여. 귀여움 미쳤다. 귀여움 미쳤다. 아니, 오늘은 좀 잘생긴 미쳤다. 이모티콘이 2탄이 나왔습니다. 자, 구매해야겠지? 자, 사야겠지? 제가 단언컨대 하루 만에 이모티콘 1위로 만들어 놓으십시오. 저번엔 가능했거든요. 이번에 제가 볼 거예요. 만약에 안 된다? No more. 아, 그리고 제 헤일메리 옷도 마지막으로 크게 세일한다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지금 빨리 사십시오. 자,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 텐션 미쳤습니다. You 조심하라고요. You. 예? You. Magnetic. 또 너니? 어? 누리야, 자유의 몸이 됐구나. 누리야, 요새 너 아일렛 알아 몰라? You, magnetic. 어, 아 진짜 씨, 그만해라 너. 뭘 먹는 거냐 너? Magnetic. 아니, 아 진짜 씨. 유 매그네릭. 오, 새끼도 있구나. 새끼가 있구나. 아이고 귀여워라. 뒤에 새끼 있구나, 박스에. 안녕. 야 너는 이상하게. 와, 꼬리가 진짜 멋있다. 야, 스타일 죽인다 너. 왜 계속 쳐다보세요? 구경 났어? 에? 메이크업대를 칙칙칙.
버럭게! 당신 반대옆에! 자, 여러분들, 나 지금 좀 화가 났어요. 제가 방금 라이브를 하고 온 길인데, 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따질게요. 하남자 다 착석. 옆에 있는 친구 하남자 다 앉히십시오.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지만, 지금 너무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. 왜 저한테 자꾸 선택을 강요하시죠? 아! 이런 선택지가 막 있잖아요. 저번에 내가 했던 건 뭐지? 그 뭐야? 애인이 내 절친 시켜주기, 절친이 내 애인 시켜주기. 야 미친. 여자친구가 내 남사친을 시켜주기. 그러니까 이미 어이가 없어요. 아니면 남사친이 내 여자친구 시켜주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. 근데 이 오늘은 또 뭐냐? 남사친 팬티 속 내 여자친구 손. 내 여자친구 팬티 속 남사. 아 진짜 짜증나네. 아! 대답해. 아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? 야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. 이거 왜 해요? 근데 변태예요? 야 변태냐? 당신의 그런 승부 받아들일게요. 일단 조건을 정합시다. 이렇게야 야 중요해요. 이렇게니 제 친구들 언더웨어에 여자친구 손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 새끼야. 야 그거 왜 들어가냐고요. 야 다 죽자 이리 와. 그냥 죽자. 야 아니 왜 너요? 너도 뭐하게? 둘이 안 사요? 그 질문한 사람이 나한테 늦춰. 해? 아 난 쿨하게 해. 게임이잖아. 야 너! 야! 네 친구 불러. 두 명 넣어! 네가 늘래 내가 늘까? 네가 늘래 내가 늘까? 야! 네가 늘래 내가 늘까? 야! 눈 똑바로 까!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요새 라이브의 곤욕입니다. 왜냐면 저는 뭐든지 진지해요. 저 진지충인 거 아시죠? 매사람이 진지하고 저는 그리고 상상력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. 만약에 내가 뭘 하는데 갑자기 막 누군가 막 나한테 온다. 내가 뭐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. 그럼 그때 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다 해요. 다 수집이 돼 있어요. 내 머릿속에 수집이 돼 있어.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. 당황하지가 않아. 난 당황을 안 해.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무슨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뛰어와. 그러면 사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! 뭐야? 어! 아! 전 그런 거 없어요. 전 당황 안 해요. 아, 올 때 왔구나. 뭐요? 한번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서 국밥 같은 걸 나르잖아요. 근데 저는 문을 제가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뭐가 보였냐면 어머니가 국밥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거야. 근데 그 뜨거운 아주 뜨거운 거 있죠. 엄청 뜨거워 막 그냥 보글보글 끓는 그 국밥을 그냥 다리다 쏟았어요. 엄마가 저 여러분 그때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? 12살 5학년짜리가 딱 문 열잖아요. 다녀왔습니다 하고 아! 바로 뛰기 시작했어요. Where? To the 세탁소. 왜냐면 세탁소에 어제 내가 알고 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. 딱 보자마자 아! 아! 엄마 다리! 그러니 꼬마애가 갑자기 막 얼굴 창백해가지고 엄마 다리라니까 같이 뛴 거예요. 어디냐고 갔더니 아저씨가 그거 본 거야. 근데 중2짜리 내가 중2 먹은 게 아직까지도 뭐 한 20, 30주 지났나?
아직까지도 엄마는 이러고 있는데 좋지 아무도 안 해줘. 거기 계신 손님들이랑 아줌마도 어떻게? 어! 아저씨가 찬물을 딱 들어가지고 발에 붓고 초동대처를 잘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다행히 진짜 전부 다 3도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2도 화상에 부분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나으셨어요. 엄마는 이제 알아요? 늘 상상했다고. 나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언제 한 번은 쏟으시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아직도 말씀하시는 게 아들 덕분에 이게 흉측한 흉터는 없었다. 하남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? 준비가 안 돼 있죠? 이미 트레이닝 다녔습니다 하고 아! 소리 좀 해 여러분들. 하고 100% 울었다. 인정해야 하네. 그렇게 MBTI가 F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. 그 과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. 우리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. 난 당황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닥쳐도 난 당황 안 하지 내 MBTI T야 다른 이유는 없어 F가 옆에 울고 있어도 난 당당히 문제를 해결하지 넌 당황하고 있어 네가 F라 그래 일이 자꾸 터져도 일이 자꾸 악화돼 그래도 넌 못돼 너는 F라 그래 나는 T라서 그래 네가 하던 모든 일은 지지만 싸면서 아무것도